안녕하세요, 보호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하나손해보험에서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처음부터 지켜주는 안보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준다는 컨셉으로 안보험이 나왔는데요. 이 상품의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국내 최초로, 업계 최초로 생선보험 합쳐서 최초로 감액기가 없는 안보험이 나왔다는 거예요. 국내 모든 상품은 안보험은요, 아니면 건강보험은 가입하고 면책기간 90일 있고요. 1년 이전에는 50%, 그리고 1년 이후에는 100%라는 약간 감액기간이 있는데요. 이 상품은 가입일로부터 90일만 지나면, 면책기간 지나면 감액기간이 없이 90일 이후부터 100%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품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처음부터 지켜주는 안보험인데요. 신개념, 신담보, 암 전조질환부터 보장이 되고요. 6세부터 최대 80세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연만기 갱신형 상품인데요. 10년, 20년, 30년 갱신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비갱신형보다는 갱신형 상품들 많이 찾거든요. 물론 비갱신형으로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또 서브적으로 갱신형 상품으로 암보험을, 암진단금을 두둑하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업셀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갱신형으로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납입면제 맞춤 서비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1조 암 납입면제 일반형이 있고요. 2종 3대 질병 납입면제요. 그리고 3종 3대 질병 납입면제 고급형이 있어요. 그래서 3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4대 유사암 제외되는 암진단금과 뇌졸중,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갱신 후 납입 면제가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3종의 보험료가 약간은 비싸요. 그런데 좀 여력이 되시면은 3종을 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갱신형 상품이다 보니까 보험료도 그리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업계 최초 암 전조질환이고요. 여기서 보면 특정 바이러스 질환, 진단비가 갱신형이긴 하지만 급성 C형 간염, 만성 바이러스 C형, B형,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악성 신생물 유발한 기타 명시된 질환을 유발한 기타 형태의 상세 불명의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병은 아무래도 진단비나 수술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8대 기간 양성용량비 폴립 수술하시면은 연간 1회 최초로 20만원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1회야 할 때마다 30만원 보장이 되는 이제 수술비가 탑재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위든 대장이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용종 제거를 하시면 50만원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종을 또 제거를 한다 그러면 30만원 보장이 됩니다. 최초 1회는 20만원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용종 제거를 반복적으로 하시면 30만원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질병 수습이랑 중복해서 이제 보장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어차피 좀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업계 최초 암 재활 치료 보장이라서 암 특정 재활 치료비가 1일, 그 연간 10회, 급여, 그리고 갱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원 중에 급여, 암 특정 재활 치료비가 받은 경우 통원하여 급여, 암 특정 재활 치료를 받는 경우 보장이 되고요. 업계 최초 암 통증 완화 치료비도 보장이 돼요. 암 특정 통증 완화 치료비는 연간 1회 이제 급여 갱신형으로 되어 있고요. 급여가 일단 신경 차단술, 그리고 신경 파괴술, 그리고 급여 마약성 진통제 연간 30일까지 보장을 해주는 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업계 최초 말기형 호스피스 통증 완화 치료비가 있어요. 이게 가정형과 밑에 보시면 입원형으로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번에 신상품이 나오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일단 말기암, 중간에 1기든 2기든 항암 치료받고 완치된 경우가 매우 있잖아요. 그런데 암 진단받고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3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기암, 정말로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말기암이 돼가지고 수술을 못할 경우, 나중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사망 선고를 받으신 분들이 말기암 받으면은, 제가 아직 뭐 겪어보진 않았지만 주위에 얘기 들어보면 말기암 진짜 통증이 매우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증이 심해서 사망을 한다고 하는데, 통증이 심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의료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통증 없이 사망할 수 있도록 중간에 호스피스 병동이나 호스피스 병원에 가요. 근데 예전에는 300군데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800군데, 900군데가 전국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손을 못 쓸 경우, 말기 암이 됐을 경우, 호스피스 이제 통증 완화,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은, 이제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가정형 호스피스죠. 가정에서 지내기 원하는 말기암, 진짜 뭐 치료를 받기 원하는데 매우 통증이 심해서 주사나 어떤 치료를 위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전문기관 호스피스 팀이 가정으로 방문해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이러면 1,000만 원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가정형 말고 입원형 말 그대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있으면은 이제 4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형 1,000만 원, 입원형 4천만 원, 합의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여기는 약관이 심플해요. 말 그대로 병원에 가서 그냥 치료만 받으면 4천만 원 보장이 되고요. 가정에서 치료 받으면 1,000만 원 보장이 돼요. 일시금으로 바로요. 뭐 중대한 암 아니면 뭐 CI처럼 약간 꼬여놓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심플하게 호스피스 정말 치료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1,000만 원, 4,000만 원 합의 5,0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반도 유사암과 차별 없이 암 입원비가 100% 보장이 돼요. 하나를 제외한 여러 회사들이 일반암은 10만원까지 입원비가 보장이 되는데 첫날부터요. 요즘 살지 아니에요. 첫날부터 10만원 100% 보장이 되는데 유사암이나 소외감은 거기서 뭐 20% 50% 약간 꼬여서 이렇게 특약 구성이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손해보험은 일반암과 유사암 차별 없이 모두 다 100% 보장이 되는 이제 암 특약이 있고요. 갑상선암으로 입원을 해도 단 하루만 입원을 해도 병원도 요양병원도 모두 암 입원비가 100% 보장이 된다. 그리고 면책기간은 이제 90이 있는데요. 15대 미만은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암 진단금이든 암 입원일당이든. 뭔지 아시겠죠? 자, 암기간 일체 면책기간이 없고요. 15세 미만이 면책기간이 없고 15세 이상은 면책기간이 있지만 19세 아니죠. 90일 지나면은 이제 면책기간이 지나서 감액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회사가 1년 전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되는데 하나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이제 90일 지나서 감액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상부 구성을 볼게요. 일단은 보통 약간 암 진단금이 이제 90일 면책기간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유사암은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예, 특정 소외감 및 유사암 재해 뭐 소외감 같은 경우 90일 있고요. 그 특정 소외감도 90일 있고 10대 고외감도 90일 있습니다. 쭉쭉쭉 내려가시면은 뭐 말기 호스피스 통증 완화 이것도 90일 있고요. 암도 이제 암 특정 통증 완화 치료도 90일 있습니다. 근데 4대 유사암 수술비는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그 밑에 암 직접 입원일당도 면책기간이 있고요. 근데 여러 회사가 지금 있는데요. 감액기간이죠. 1년 전에는 50%예요. 모든 보험사가요. 근데 하나손해보험은 1년 전에는 1년 전이든 1년 이후든 다 면책기간이 없다. 다 100% 지급이 된다. 이렇게 컨셉을 잡고 신상품을 내걸었습니다. 자, 주요 담보 볼게요. 이제 고급 플랜인데요. 여기 보시면 6세부터 40세까지 7천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41세부터 50세까지 7천만원, 50세부터 60세까지 7천만원. 다 일반암은 7천만원까지 구성이 가능하고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 암이라고 해서 특정 소외감, 유사암 제외된 진단금은 예, 40세까지는 5천만원, 그 이상은 4천만원, 51세부터 60세까지는 3천만원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쭉쭉 보시면은 쭉쭉 내려가시면은 유라고 나있죠. 이게 신상품이에요. 말기암 호스피스 병동에 치료를 받았다. 가정용을 받았으면 1,000만 원. 그 위에 보시면 4,000만 원. 합의 5,000만 원까지 구성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암 특정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은 100만 원이 바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암 특정 재활 치료비라 해서 6만 원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항암 치료비가 이제 방사선 치료비 이제 항암 치료 받으면 1,000만 원 구성이 되고요. 그 밑에 암 직접 치료비 입원비가 10만 원, 감액기간 없이 90일 지나면 면책기간만 이제 지나면은 감액기간 없이 다 100% 10만 원 보장이 된다. 그 밑에 보시면 2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다 똑같이 동일하게 면책기간이 있지만 감액기간 없이 보장을 100% 해준다. 이렇게 해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지켜주는 암보험은 암 전조질환부터 튼튼하게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암 진단 치료비가 집중해서 암 특정 재활 치료비나 통증 완화제나 암 감액 기간이 없다. 그리고 암 입원비가 지급률에 일원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암 환자든 가정용이든 아니면 호스피스 이제 입원을 하시면 1,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까지 치료만 받으셔도 일시금으로 보장이 된다. 보험료가 저렴해요. 갱신형이니까요. 그래서 암 예방과 대비가 최선입니다. 최선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지켜주는 암보험이 최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암 진단비가 뭐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겠지만 보험료가 워낙 비싸잖아요. 비갱신형은 비싸고 갱신형은 좀 저렴하긴 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래도 갱신형을 해도 보험료가 비싸고요. 그리고 감액기간이 있다 보니까 1년 이내에 암 걸린 사람 정말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고요. 정말 1년이 아니고 360일, 그리고 뭐 280일 이렇게 더 진단만 한 사람 있고요. 그런 분들은 감액기간이 이제 50분에 걸리다 보니까 암 진단금을 5천만 원 하면 거기서 2,500만 원만 나오는데 이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감액기간이 없다 보니까 90일만 지나면 모두 다 100% 보장이 된다. 매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도 가입하다가 내시경 검사했는데 1만 원 걸린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업계 최초로 90일만 지나면 면책기약이 없다 보니까 매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성 40대 기준으로 한번 설계를 해봤고요. 이거는 20년나 20년 만기 100세까지 자동갱신이에요. 뭐 중간에 해지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 나비면제가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차후에 다른 상품들은 갱신되면 그때 보험료를 내잖아요. M사만 이제 100세까지 나비면제가 되는데요. 하나손해보험도 내가 예를 들어서 5년 이후에 납입면제 사유가 됐어요. 그 15년간 납입면제가 되고 또 20년 후에는 다시 한번 갱신될 때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지만 고급형은 100세까지 갱신됐다 할지라도 납입을 면제해줘요. 물론 일반형에 비해서 보험료가 약간 비싸긴 하지만 100세까지 갱신이 몇 번 됐다 할지라도 평생 납입면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페이백도 있어요. K사와. 그래서 M사와 K사와 어떻게 보면 혼합돼서 나온 상품인데요. 하나손해보험이 2012년도 이때 초반에는 매우 잘 나갔어요. 그런데 손해율이 워낙 급증하다 보니까 점점 상품이 안 좋아지고 보험료도 비싸지면서 경쟁력을 잃었는데 작년 2019년부터 다시 신상품이 나오면서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구성을 좀 튼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보험 보면은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요. M사가 좋아했다가 다시 손해율로 내려가고 K사가 좋아했다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H사 이 하나손해보험이 2012년 초반에는 좋아졌다가 점점 안 좋아졌다가 다시 2020년 공격적으로 상품을 좋은 상품을 내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단언컨대 3년 안에 H사 이 하나손해보험이 다시 업계 3위 안에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제 남대로 정말 주관있게 한번 내걸었습니다. 자, 이 상품은 위에 보시면은 나와있죠? 이제 일반암 5천만원 있고요. 그 밑에 유사암이 1,0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사망, 상해 사망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밑에 이제 특정 소외감이죠? 이게 2,000만원 있어요. 이게 자궁암이나 생식기암 포함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일반암에 5천만원 있으니까 여기에 뭐 자궁암이 걸렸다. 그럼 5천만원만 나오고 안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특정 소외감 2,000만원 있어요. 그래서 여성 생식기암, 유방암이나 자궁암 걸리면 5,000만 원, 2,000만 원, 하게 7,000만 원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특정 소외감이 있고요. 뇌졸중 급성을 제가 100만 원씩 넣어드렸는데요. 이건 이제 암보험이다 보니까 이게 1,000만 원도 구성이 할 수가 있어요. 2,000만 원도 구성할 수가 있는데, 암보험이다 보니까 뇌졸중이랑 급성은 최소로 맞춰드렸고요. 그리고 그 밑에 특정 바이러스도 있고요. 항암 치료비, 항암 통증 완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말기형 호스피스가 있죠. 가정형 1,000만 원, 이제 병동 4,000만 원, 합의 5,000만 원이에요. 이거 두 개 합쳐봤자 보험료가 뭐 2천 몇백 원밖에 안 되는데요. 일단 갱신형에도 매우 저렴해요. 그래서 이제 합의 5,0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정 이제 치료비, 양성 폴립 수술하시면은 30만 원, 20만 원, 합의 50만 원 있다. 그래서 용종 제거하시면은 50만 원 보장이 된다. 이제 여성 40대 기준으로 했는데요. 이게 35,000원이래요. 물론 남성은 한 만 몇천 원 더 비싸요. 근데 여성으로 한 이유가 아무래도 여성 생식기암에 2,000만 원 더 보장이 되고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암에 대해서 니즈가 좀 많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또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는 좀 높잖아요. 한 10살 정도. 그리고 중간에 납입면제되면 100세까지 보험료 안 내도 되는 컨셉으로 나왔기 때문에 35,000원이면 40세 기준으로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암이랑 뇌졸중 급성, 그리고 페이백 서비스, 그리고 100세까지 몇 번을 갱신해도 납입 면제가 해주는 이 하나손해보험.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는 암보험인 것 같아요. 상품 제목 그대로요. 그래서 이 상품은 아무래도 이제 동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겠지만
이제 기존에 비갱 시정 하나 저렴한 거 가입을 했으면 아무래도 또 저렴한 걸또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무해진 상품 요즘 많이 가입하셨는데 갱신형 상품으로 이 7천만 원 정도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비갱신형으로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있다. 그 7천만 원, 합의 1억 1천만 원, 뭐 1억까지 구성을 하셔도 보험료 대비 보장 구성을 탄탄히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연락 주시고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